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여구 1835년경 교맥 노주방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매물 4, 5말로 5말로 술을 빚는다. 2. 술이 숙성되면 바로 보리 한말 5대로 죽을 수어 덧술하여 항아리 덮는다. 3. 윗부분이 누르스름하게 뜨면 자루 주머니에 담아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 소주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자루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메밀 소주 산가 요로 전순이 1450년 목맥 소주라고도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메밀 4에서 5말로 술을 빚는다. 이 술이 막 발효될 때 다시 보리 1.5말로 죽을 수어 1의 술 항아리에 부어준다. 3. 술의 표면이 등황색. 등황색은 앞에 보면은 붉은 빛을 띤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황색을 띠면 배 자루에 담아 술 주자에 짠다. 술 색깔이 그대로이면 그 찌꺼기를 버리고 곧바로 소주를 고안 내린다. 항아리 배자루 술 주자가 필요합니다.